이 주식이 뭘까요? 배당도 받고, 배당도 받고, 어저께 배당 받으셨죠? 배당도 받고, 우리 평화를 위하고, 이런 우주 개발까지 하면서, 로키드 마틴이죠. 감사할 따름이죠. 사채가. 근데 로키드 마틴은, 제가 뭐 수차례 얘기해드리지만 뭐라고 근데 록히드 마틴은 제가 뭐 다음에 혹시 언제라도 또 오프라인 하면 또 얘기할 겁니다. 오프라인. 예, 록히드 마틴과 ITN은 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죠. ITN은 어떻게 됐나요? ITA에요? 김에 사채가 갔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안 갔을 수도 있죠. 사채가 맞나 이거? 요 날이 149.62. 오! 2센트 차이로! 2센트 차이로 산채! 149.9, 149.6이었네요, 6이. 요 날이. 6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사채가 왔습니다, 사채가. IT에요? IT 배당은 문자 안 왔죠? 문자 안 왔는데? 제가 문자 못 받았는데, 이것들이 또. 아, 얘네들이 이 키움이 다 좋은데 말이에요. 문자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아이티에도 들어왔어요? 아이티에? 아, 곧 사채가 아니라 오늘 사채가입니다, 이지님. 오늘 사채가. 2센트 차이로 사채가. 2센트 차이로 사채가. 아유, 참. 대박입니다, 대박. 로스요. 최근에 보면 필수 소비재들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들을 전반적으로 쭉잘 갑니다. 필수 소비재. 이미 소비재죠, 이미 소비재. 쭉잘 갑니다. 요거는 이제 50일 최고가인데, 50일 최고가인데. 이거는 또 저 이거 그 리얼리 인컴 때문에 또 제가 욕을 먹더라고요. 전뭐 욕을 뭐 별의별 거다욕 먹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이거 20대, 30대, 40대가 그 하시는 건요. 전 별로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최소한 50대 이상 분이 좀할 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20대, 30대, 40대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이거 젊으신 분은 하시는 건 불법이라고 그랬겠죠, 제가. 아, 젊으신 분. 그래갖고 팔았다는 거냐. 그리고 그 팔고 나서 올라갔고 또 저를 욕하는 거야. 아, 진짜 대박이야, 대박. 대박. 하여튼 이거는 연세가 있으신 분 위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맞죠? 그건 젊으신 분들이 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많이 내려가, 이건 그러면 지금도 아마 4% 후반 정도 갈것 같은데? 5% 초반? 5% 배당? 매달 15일인가 들어오죠? 15일 날. 15일쯤? 14, 15, 16? 중간쯤 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한 1000불, 3000불 받는 게 꿈인데. 이럴려면 한 70만 불 정도 사야 될 겁니다. 70만 불. 저는 턱도 없죠. 턱도 없죠. 아직 10만 불도 못 샀는데 한 5만 불 정도 산것 같은데 5만 불 제가. 트랙터 서플라이는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건 트랙터 있죠. 근데 트랙터뿐만 아니라 그 지방 있죠. 지방. 지방에는 이게 월마트입니다. 지방에 있는 월마트. 농촌 지역에 있는 월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트랙터 서플라이는 농촌 지역에 있는 월마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지님 나이대가 50대 넘으세요? 50, 저는 잘 모르지만 뵌 적이 없어서. 이지님 40대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이지님 40대 같은데, 40대, 내지 40대 이하. 어떠세요? 나이대 공개 가능합니까, 이지님? 예. 네. 나이대. 아, 저는 이지님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들어요. 괜히, 이지님. 하여튼, 비밀이에요. 50대 이하는 저는 오히려 리얼 인컴은 안 맞는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온 김에, 리얼 팅컴은 오늘 배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사라 이제 이거 참 잘못 봤네. 오. 5%가 깨졌네요. 배당 수익률이 4.49%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시면 4.4%니까 세금 제하면 연 4%밖에 안 납니다. 연 4%. 아, 4%도 안 나네. 15%니까 3.8%, 3.8, 9% 정도? 이거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배당 수익률. 그렇죠. 이거는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올려주니까. 근데 요거 하려고 하셔야 돼요. 요 때는 이게 5% 중반, 6% 때까지도 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이의 느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좀 떴더니 또 춥네요, 또. 참, 이거. 25도를 했더니 춥네? 26도로 한번 가봐야겠네. 라이브 네이션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네이션 공연이잖아요, 공연. 예. 예를 들어서 아, 뭐 블랙핑크다. 이번에 저 공연에 그 서울에서 끝냈잖아요. 아이유도 아이유에서 미국 경연 다 라이브 네이션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지인이 저희 지인이 LA까지 가서 보고 또 다른 지인은 이번에 또 저희가 그 이번에 한국 경기에 또 저희를 갔다 왔어요. 그 월드컵 경기장까지 갔는데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장은 라이브 네이션 하지 아니겠죠. 정말 라이브 네이션. 전 세계 최대의 공연 문화. 이거는 이제 뭐로 연결할 수 있냐면 경험 소비라고 그러잖아. 경험 소비. 네, 경험 소비. 지금 그 저기 누구야? 테일러 스위프트의 마지막 공연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공. 이번 시즌 마지막 공연이 밴쿠버에서 하거든요. 이번에 12월 말에 크리스마스고 마지막 공연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호텔은요, 호텔, 그 다운타운의 호텔은 작년 그 발표 나자마자 다 매진됐어요, 다 매진. 예. 네. 그래서 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연말에. 밴쿠버에, 밴쿠버 시내. 에어비앤비도 거의 다 매진됐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라이브 네이션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외국, 미국이나 이런 거, 그 티켓팅부터 해갖고 거기를요? 라이브 네이션. 경험 소비. 경험 소비. 아시겠죠? TDG. 오늘 사상체육과에 약간 못 미친 것 같네요, 오늘은요, TDG. 예. 네. 아, 리터 프릴님, 블랙락 주지 없나요? 내일 상표라는데, 그게 아니라, 블랙락이요, 블랙락이 뭐 하나 인수하면서, 예, 동시에 예전 거를 하고 새로 바꾸는 거에서, 여러분 주주분은 아무 상관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번역된 뉴스만 슬쩍 보고 얘기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시겠죠? 뭐라 조그만 거 이번에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규정적으로. 예. 아, 유언비어 절대 아닙니다. 팩트예요, 팩트. 근데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담당자들 콜센터는 친구들은 키움이건 미래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아시겠죠? G 에어로스페이스. 네, 훅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ITA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ITA 맞죠? GEHC도 최고가. GEHC도 최고가. G 번호발은 못 봤는데, 이것도 뭐 사상 최고가 되겠고요. 이게 허니웰도, 허니웰도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이거는 하여튼, 이것도 다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그 산업재, 뭐, 그 온도 측정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역시 방위 산업인데, 허니웰 다 같은 묶음입니다. 같은 묶음. 레이션 테크놀로지. 어저께 보면, 벙커 버스터 그런 거 있죠. 벙커 버스터. 어저께 그, 뭐,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폭격기 간 거 있잖아요. 벙커 빠개는 거. 그런 거 다 레이션 테크놀로지에서 하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미국 주식을 미치다 TV에 응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 세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 누구보다 빨리 이항영 위원님의 전일 장마감 시황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밤 장우석 부사장님의 미주미 주도주와 안동우 이사님의 미주미 매운맛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려 300개 이상의 응원회원 전용 특강 영상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의 응원회원이 되어보세요.